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다정다감 정원상상 가족 가드닝을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화분에 있었던 기존의 흙을 파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죽은 식물의 뿌리와 잎은 제거해주세요. 부족한 양만큼 양분이 가득한 새 흙을 넣어 섞어주세요. 식물을 올려 배치해보세요. 배치가 끝나면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심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식물을 화분에다가 심으시려고 하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얘네가 나중에 자라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분에서 꺼낸 식물의 뿌리가 과하게 엉켜있는 경우엔 잘라내주시는 게 뿌리 활착에 도움이 돼요. 조금 균형이 무너져 보이는 곳들은 화분에 식물들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채워주시면 되고 탑으로 빈대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다져주시면 뿌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거나 아니면 완성된 후에 물을 주면서 물로 흙을 다져주는 게 좋아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주시는 것을 피해야 돼요. 오전 이른 시간 아니면 해가 떨어진 후에 주세요.